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wa. So sato asa sati sato. 제가 사티를 한지 못하는지를 몰라서 지난번에 와서 무척 고생을 했었고요. 그 아카사토 스님한테 점검을 받고 아 내가 사티를 하고 있구나를 알고 제 집에 가서 네, 그 방법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저를 포함해서 이 공간이 통째로 보이고 들리고 그러거든요. 통째로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게 아닌 것이 사티요. 예예 들은 또 그래? 또 어려워? 들리고를 들리고 해서 끝나버리니까 그랬어.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거든요. 오케이. 예. 내가 보살님에 맞춰줘야 되겠다. 오케이. 사띠가 제가 생각할 때 사띠가 없는 순간에는 제가 안 보여요. 거기에 그 몰입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보이고. 원래 쟤는 없는데. 나는 어쨌든 나 설명이 네, 그걸 못 띄더라고요. 그리고 사띠가 있다고 하는 순간에는 제가 보이고 그리고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에 사띠가 없어요. 그때는 나라고는 그래 쟤라고는 그래 대상이라고 하면 돼요. 대상이 보이고 그러면 그 대상이 사띠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때 사띠가 보이고 해도 좋고 그래서 저한테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이렇게 있을 때도 보면 사띠를 못하고 있더라고요. 그 감정이 압도돼서 그래요. 네. 그 힘이 너무 크거든요. 내가 사띠를 못하고 있었네? 이 동시에 이렇게 그럼 못하고 있었네 하면 그게 사띠요. 네. 알 수 있겠더라고요.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던 게 그냥 막 생활하다가 사띠를 훅훅 알아차림하는 순간들이 되게 잦아졌고 이 전체적으로 보는 게 조금 길어졌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이 보는 위치가 어제는 머리쯤에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조금 내려오는 것 같고 이 가슴이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이 오 괜찮아요. 이렇게 많이 이만큼 확장돼서 그 사띠가 좋아서 그래요. 그때 사띠를 키워. 예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. 여기가 이 가슴이 확장되는 이유는 여기가 사띠네 집이거든. 그래서 그래요. 딴 데 가 있으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. 딴 데 가 있으면 그게 놓쳐버리고 엉뚱한 망상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 사띠가 여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네 집에서 그래야 안정되잖아요. 딴 데 가서 마시려고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 그게 좋아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저는 사실 보는 마음 아는 마음을 잘 모르죠. 몰라도 돼요. 보살님한테는 안 맞아. 아직은 더 키워야 돼. 애기 사태이기 때문에 그 가지런히 찢어져요. 펩세가 황새가 걸음 따라가려면 힘들어. 그래 이제 좀 우리 춘춘 보살님이 근데 처음에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행에 좀 시작을 좀 진짜 했었으면 좋았는데 여기저기 많이 다니겠죠? 그리고 그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거기에 대해 진득하게 한 것은 없어 또. 하다 보면 아닌 것 같아서. 내 전직이 철학관이요. 이것도 아닌 것 같아. 이 길이 아닌 게. 전에 쳐봐요. 사사나 철학관. 네이버에 치면 나올 거야. 사사나 철학관이 여기요. 이 마부대. 그래, 이제 좀 된다. 그래, 그렇게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, 부사님도 이제는 부사님한테 어울리는 걸 알려드릴게요. 묻는 사태를 자주 오면 돼요. 부사님은 그게 맞다. 묻는 사띠. 응? 묻는 사띠. 물어주세요. 내가 지금 알고 있나? 이렇게. 응? 알고 있나? 이렇게. 그것만 물어주면 돼요. 아셨죠?
그다 거기서 딱 끝내지 말고 알고 있나 하면 좀 진등근이 아까 여기저기 다니기만 해서 진등근이 못 다녔잖아. 그러지 말고 이제는 알고 있나 하고 조금 몸이라도 알아차려 주라고. 몸의 느낌. Understand? 몸의 느낌. 서 있으면 서 있는 발바닥 느낌. Understand? 끝.